작년 여름에는 개그포차를 여셨다고. 아, 그랬죠. 40일 동안 1억 2천을 팔았어요. 1700만원 마이너스 났다 그러더라고요. 어, 왜요? 잘못했어요. 장사하느라 이렇게 바쁘신데 네. 여름 휴가 계획 혹시 세우셨어요? 없어요. 작년 여름에는 그 개그맨들과 강원도 양양에 개그포차를 여셨다고. 아, 그랬죠. 저희가 이제 낙산에 가가지고 네. 곱창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저희가 원래 예약을 안 받거든요. 손님이 항상 없기 때문에 예. 언제나 와도 이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안 받는데 다른 쪽을 해보자. 그래서 낙산에 가서 개그포차를 열었죠. 네. 그래서 40일 동안 그 포차에서 1억 2천을 팔았어요. 네. 근데 우와. 이제 결산을 봤는데 1700만원 마이너스 났다 그러더라고요. 어, 왜요? 중간에 누가 돈을 갖고 갔죠. 잘못됐어요. 어머, 어떡해요? 돈이랑은 인연이 없는 걸로. 네. 아유, 그러네요. 네. 그건 진짜 갖고 가신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중간에 있던 사람이 돈을 말았다니까. 신고. 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건달이에요. 신고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왜냐면, 돈을 다른 사람이 됐잖아. 다른 사람이 됐고, 자기가 이제 믿는 오른팔을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감은 거지, 돈을. 건달이니까 슈킹.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신인가 건달. 근데 건달이 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다 해요. 아, 너무 심한데요, 근데? 그렇게 고생 많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개그맨들이 건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건달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받고 갔지. 그래도 이제 원래 남으면 퍼센티지를 나눠주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통. 그리고 숙소도 완전 그지 같은 데야.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막 네 명씩 자고 이래. 저 이게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거기서 조개 팔 때 조개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12년 동안 낙산에서 장사하는데 노상에서 이렇게 많이 판 데가 없대잖아. 개그맨들이 하니까. 네. 신기해서 와주시는 거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그맨이 하는데 도대체 뭐가 개그맨이 하냐. 뭐 공연을 하든가 노래를 하든가 해라. 소비 오면서 어떻게 노래를 해. 맞아요. 그래갖고 한 명을 더 불렀지. 그래서 걔는 계속 노래만 해. 주민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난리야 난리. 너 나 너무 안쓰럽게 본대잖아. 네가 아직 내 캐릭터를 몰라서 그래. 밑바닥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세상은 이런 건가? 세상은 이런 거지. 너무 상류층만 상대했어 지금. 안 된 사람 밑에 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주무력이네. 얼마나 지금 세상을 밝게 볼 때야. 네 나이 때. 난 그 나이 때 더 안 좋게 봤어. 볼빨간은 본 적이 있어요. 행사 갔다가. 볼빨간 행사비가 2천만 원이던데. 기가 막히던데요. 나 100만 원 받고 갔는데 얼마나 차이 나냐. 행사비 어차피 뭐 얘기해도 됩니다. 부가세를 다 띄어서 사람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